첫 출전이 많습니다. 이번 조는요. 주헌이 압도적으로 네. 1위를 할 것 같은데요. 저는. 아 그래요? 자 윤현님은요? 네. 저는 김유진 4레인 이 선수 눈여겨봐야 됩니다. 약간 장재근 선수 느낌 납니다. 네. 충북체육고등학교 400m 선수를 했거든요. 육상 선수요? 네 육상 선수. 오늘 이 선수 주목해봐야 됩니다. 기본적으로 많이 뛰었다는 얘기잖아요. 네. 재선이! 자 400m 단거리 선수였다는 기록만으로 윤현은 4번 크나큰의 김유진 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. 됩니다. 아, 자 스타트가 좀 느렸는데요. 4번. 자 주원 빠릅니다. 주원 빠릅니다. 됩니다. 아, 자 스타트가 좀 느렸는데요. 4번. 자 주원 빠릅니다. 주원 빠릅니다. 역시 이변은 없습니다. 주원입니다. 정말 윤희원은 언제쯤 예. 마칠 수 있을 것인지. 자 시청자 여러분들 과연 윤효춘 위원은 언제쯤? 아니 여기에 네. 무슨 뭐 육상 선수로 400m를 유진 군이 약간 들어오면서 삐끗했어요. 그래요. 그 스타트 자리에서 약간 삐끗했거든요. 그렇죠. 왜 그랬는지 알아요? 이분이 말씀하셨고 1등 할 거라고. 예, 그 말에 삐끗. 아 오늘 진땀 납니다. 예선전부터. 자 1위는 모스타엑스의 주원, 2위가 크나큰의 유진이었습니다. 4조. 아 민혁 군이 끝에 있는 조입니다. 자 3레인 민혁. 오! 민혁 빨라요. 빨라요. 민혁 님, 민혁 선수가 조금 더 빠르네요. 네. 자 이렇게 해서 남자 60m 네. 예선 경기까지 저희가 네, 진행해드렸습니다.